성불하려는 불제자는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성불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임하는 중생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밝고 깨끗함이라야 성불의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38휴전선 일부의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남북의 토지를 반반씩을 위임을 받아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고, 부처님, 상제님, 예수님 등등 모든 종교에서 우슈로 한 분이 오셔서 하는 역사라는 것을 전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 그곳에 하늘의 도설천을 낙원을 베껴 지으면 만 중생들이 보고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뜻 있는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불의 자격이 있겠는가? 성불은 자격되는 사람에게 창조주 부처님이, 하나님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성불한 사람은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낙원의 삶을 영원히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어서 늦기 전에 이에 따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심규명래 이에 이르는 마음에는 돌아오는 목숨의 애도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